비즈니스 코칭 하면 우리나라에서 조금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비즈니스 코치라는 게 대체 무엇이고, 예.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건가요? 뭐, 한국에는 사내에 네. 비즈니스 코치가 아직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미국, 예를 들어 애플사를 네. 들으면 비즈니스 코치들이 한 200명 있습니다. 애플 안에. 스티브 잡스도 네. 비즈니스 코칭을 통해서 네. 정말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고, 네. 또 그래서 그 이제 혜택을 보고, 네. 또 그 혜택이 뭐, 뿐만 아니라 이제 구글의 CEO들, 네. 뭐 임원들, 팀장들 네. 다 비즈니스 코칭을 받고 있습니다. 사내 코치들로부터.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한국에는 아직 좀 전문화되지 않았지만 네. 저는 이제 기업들과 계약을 맺고 네. 그 사내 안으로 들어가서 임원들, 네. 뭐 팀장들, 네. 팀원들 그리고 코칭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지금 이제 지식적인 부분에서는. 네. 뭐 유튜브라든지 그쵸. 뭐 책이라든지 이게 네. 너무 많거든요. 네. 근데 지식뿐만 아니라 이제 지식을 어떻게 스킬을 하고 네. 그것들을 적용할 건지 네. 이런 건 좀 다른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코로나가 되면서 온라인 교육을 많이 하지만 온라인 교육에 한계가 있거든요. 네. 실제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이제 비즈니스 코치들이 교육 일정 부분에는 교육도 하고 실제로 이 기업이 생기는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함께 코칭 기법이라든지 네. 이런 거 사용해서 네. 그 코칭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부분에서는 상담 역할도 하고 네. 그래서 그들이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자신의 강점을 발휘하고 네. 이제 팀원들이 함께 시너지를 내고 네.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비즈니스 코치 그들의 이제 있습니다. 그들이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서 예.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굉장히 그 결과 중시,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네. 뭐 결과만 좋으면 뭐 과정이 좀 나빠도 괜찮다라든지 그렇죠. 어떻게든 이제 목적 지향적이 돼서 사실 지금과 고도 성장도 할 수 있었던 거고 네, 생각이 맞습니다. 드는데 근데 그러신 분들이 이제 자신의 인생에서 이제 좀 횡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왜 그런 감정이 드는 걸까요? 특히 요즘에 이제 그렇게 자기 인생이 횡하다고 네. 느끼신 분들이 많이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기업에서도 그렇고 개인적인 코칭을 하면서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네. 지금까지 열심히 사신 거죠. 네, 그렇죠. 예. 근데 내가 누구인지는 잘 모르고 내가 뭘 잘하는지 네. 또 내가 뭐에 관심 있는지 네.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남들이 하는 길을 그대로 그때 왔던 거죠. 네. 그리고 열심히 살았는데 네. 보니까 갑자기 어떤 사람은 뭐 예를 들면 부동산으로 네. 코인으로 부자가 돼 있고 네. 나는 사는 그쵸. 제자리인 것 같고 그쵸. 그래서 마음이 흉한 경우가 지금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우리가 나도 모르게 네. 나만의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네. 다른 사람 기준 네. 또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으로 나를 바라보잖아요. 네. 그럼 내가 자꾸 초라해 보이고 작게 네. 느껴지는 것들을 많이 느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우리 MZ세대 분들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까지 네. 부모가 대학 가라고 해서 갔어요. 그렇죠. 또 남들이 다 직장을 잡으니까 네. 직장을 잡았어요. 네. 근데 이게 뭐지? 예. 네. 여기에서 뭔가 성취감을 느끼고 네. 또 뭔가 내가 더 잘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은데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좀 인생이 좀 횡하다. 네. 또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은 되고 그리고 유튜브 또 재테크 네. 뭐 이런 공부 코인 네. 공부는 하지만 이건 아닌 것 같고 그쵸. 또 이런 문제들이 다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나는 이제 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맨날 일하고 들어오는데도 내 집 마련하기 그냥 힘든데 네. 뭐 인스타그램이나 유튜브 보면 누구는 뭐 5년 만에 코인으로 해서 몇십억을 벌었다든지 아니면 아파트가 몇십 채를 갖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쏟아지잖아요. 네. 그럼 이런 감정을 횡함을 많이 느끼는 건데 어떻게 극복해요, 그럼 이걸? 결국은 네. 뭐 제 책에도 있지만 네. 지금 당장에 주식을 한다. 네. 뭐 지금 당장에 코인을 한다. 네. 결국은 그런 분들이 후회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뭐든지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들이 그쵸. 있고 네, 또
뭐 주식을 하든 코인을 하든 유튜브를 하든 재테크를 하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걸 기반으로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되는 거가 있다고 생각해요. 네, 네. 그런 것들을 찾아서 한 발 한 발 가다 보면 네. 그게 이제 되는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내 길을 한 발 한 발 나가야지만 그게 이제 극복이 되는 거군요. 네네. 다른 사람 뭐 이걸로 네. 잘 됐다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네. 우리가 지금 이제 제 책에도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네. 미운 오리들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항상 미운 오리들이 뭘 원하냐면 이쁜 오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렇죠. 자기가 누구인지는 모르고 이쁜 오리가 되려고 하고 이쁜 오리를 부러워하고 네. 근데 절대로 이쁜 오리가 될 수 없거든요. 왜? 나는 백조니까. 그쵸. 네. 그래서 우리가 미운 오리 새끼 케이스를 보더라도 네. 이 농장이라는 바운더리를 넘어가서 네. 이제 백조들을 만납니다. 아, 네, 근데 백조가 그쵸. 해주는 말이 있어요. 네, 뭐라 그러죠? 물에 비친 너의 모습을 바라봐. 아... 그래서 물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고 그때서야 내가 백조인 걸 아는 거거든요. 아, 지금 실제로 우리가 사는 걸 들여다보면은 나를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만 보고 쫓아가는 거니 사실상. 네네. 뭐 누가 돈 벌었다면 그걸 보고서 예. 따라가고 예. 누가 뭐 했다면 그걸 보고 따라가고 예. 거기 내가 없잖아요 그냥. 예. 아, 그 비유가 딱 맞는 거 같네요 진짜. 그럼 나를 바라보는 게 일단 첫 번째 시작이겠네요. 네. 작가님 책 읽어보니까 이제 인생에 대해서 조금 이제 그 다시 생각을 해보신 계기가 죽음을 경험하시는 네. 것 같아요. 네. 죽을 뻔한 경험을 하셨던 게 어떤 이야기인가요? 사실은 네. 이거 이제 많은 분들이 깜짝 놀라시는데 네. 제가 4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떨어지신 거예요? 사실은 뭐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네. 술을 먹고 네. 4층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네. 눈을 깨보니까 네. 떨어져 깨보니까 응급실이더라고요. 병원 응급실.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정신을 잃었거든요. 네. 결국은 그 4층에 떨어지면서 네. 병원에서 4개월을 있었어요. 아... 4개월 있으면서 이제 네. 뭐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꼼짝도 못 하는 거죠. 아... 이게 돌아눕지도 못 하는 네. 상황이 돼서 다리가 부러지고 네. 또 이제 골절 이렇게 이제 골반이 좀 금이 가고 네. 그랬는데 뭐 의사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네. 어떻게 살았냐. 네. 살아있는 게 다행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한 병원에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 의사 선생님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저를 이제 매일 이제 회진 돌면서 네. 저를 보살펴 주신 의사 선생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분이 안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간호사 선생님들한테도 그 선생님 어디 가셨냐? 네. 왜 안 보이시냐?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해 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나중에 결국을 알게 됐습니다.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이제 당직 그걸 끝마치고 잠깐 이제 밖에서 이제 휴식을 취하려고 네. 나갔는데 네. 그 카페에서 불이 나서 9명이 화재 사고로 네. 이렇게 사망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서 이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아, 우연하게. 네. 그래서 정말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충격했거든요. 네. 그 어떤 나 같은 사람은 네. 술을 먹고 네. 4층에 떨어졌는데 죽다가 그분이 이제 치료해 그렇죠. 주셔서 살아나고 네. 그분은 살다가 네. 이제 돌아가시고 네. 한 사람은 죽다 살아나고 한 사람은 네. 살다 죽고 네. 근데 이걸 생각하면서 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렇죠. 되게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4개월 동안 이렇게 병원에 있다가 이제 퇴원을 해서 정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그때 죽었으면 난 어떻게 됐을까? 네. 그런 생각들을 이렇게 하면서 네. 정말 이번에 이제 살아났지 않습니까? 네.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네. 그때 몇 살이셨어요, 그때? 그때가 이제 29 뭐 이 정도 됐었죠.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다. 네. 근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네. 잘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쵸. 그 28, 29이 뭘 다 큰 것 같지만 네. 인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없었고 네. 내 인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 막 책도 많이 읽고 사람들도 만나고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어떻게 새로운 인생을 살아야 될지. 네. 그리고 뭐 그러면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도 가고 뭐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내가 이제 술을 먹고 실수로 떨어져 가지고 죽을 그 고비를 넘기고 예. 그 병원에 누워 있었을 때 네. 그때 느끼는 그 감정은 뭐였어요? 다시 술 먹지 말아야겠다 뭐 이런 거였어요? 많은 감정이 일어나죠. 네. 뭐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 된다. 네, 누워 계시면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그 다시는 누워서 이제 네. 다시는 술 먹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네. 사실은 그 전까지도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다는 걸 모르는 거죠. 내가 알코올 중독이었구나. 아. 왜냐하면 알코올 중독이 돼서 간이 네. 크게 손상을 받아서 네. 사실 수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리가 부러지고 빨리 이거를 해야 되는데 네. 수술을 못하고 아. 한 두 달 반을 있었습니다. 아. 그 이제 뼈가 굳지 않도록 그렇게 네. 조치를 취하고 네. 옴삭달싹 못하게 한 다음에 네. 이제 그렇게 그 과정이 있어서 결국 네. 이제 의사 선생님들이 더 이상 간이 뭐 좋아질 일은 없고 네. 이제 죽으면 줄이라 네. 하고 이제 수술을 한 거거든요. 네. 근데 수술하고 나서 네. 그날 밤이 제일 어려워요. 제일 아픈 날이죠. 아. 근데 이제 지금도 또렷이 기억이 나는데 네. 김광한의 뭐 2시에 무슨 이렇게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아프니까 그 방송을 틀었거든요. 네. 근데 오늘은 이제 그 이제 DJ분이 그러더라고. 오늘은 알코올 중독자에 대해서 네. 알코올 중독에 대해서 의사 선생님 모시고 오늘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좀 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청취자분들의 전화를 받고 네. 오늘 이 얘기를 좀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네. 전화를 하셨는데 벌써 한 소주 한 두세 병 드신 분이 전화를 하신 거죠. 어떻게 보면 방송 산 네.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제가 이렇게 들으면서 네. 그 청취자분이 이제 전화하셔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 내가 술을 더 먹고 싶은데 아내가 못 네. 먹게 하는데 이걸 어떻게 네. 했으면 좋겠냐 네. 뭐 어떻게 해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의사 선생님도 난감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제 모습을 본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술을 먹고 정신없이 지냈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 더 아 내가 죽으면 그때 죽었으면 정말 연기같이 흔적도 없이 또 물보라같이 그냥 흔적 없이 사라지는 그쵸. 그런 존재였을 텐데 정말 이번에 내가 다시 살게 되고 병원을 나가게 되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봐야겠다. 그래서 사실은 책 이름도 거기에서부터 이게 출발이 됐습니다.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가 사실 그때의 기억을 이 출발점이 돼서 이 책을 쓰게 된 겁니다. 아, 저는 그게 궁금해요. 내가 죽다 살았을 때 당연히 아 이렇게 살아면 안 되겠구나 하고 세상을 결심하잖아요. 네네. 그거랑 그 의사 선생님 죽음처럼 예. 가까운 사람이 죽는 걸 봤을 때도 좀 비슷한 그 생각이나 감정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 둘의 경험은 사실 다르긴 하잖아요. 예. 이 차이가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저 네. 그때 처음으로 네. 그 전에 뭐 예를 들면 뭐 가까운 친척이 돌아가시거나 이런 걸 경험했어도 네. 죽음이라는 걸 실제로 경험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의 내가 죽음, 경험했구나, 이번에. 내가 경험했을 뿐만 아니라 네. 또 그 선생님, 예, 연타로, 예, 선생님이 이게 경험한 걸 이렇게 보면서. 사는 걸 뭐지? 또 산다는 게 뭐지? 네. 죽는다는 거 뭐지? 이걸 그때 사실은 좀 처음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혹시 내린 뭐 결론 같은 게 있으세요? 아, 삶이란 이런 거다든지 아니면 삶을 이렇게 살아야겠다든지 뭐 삶의 철학 뭐 이런 것들 뭐 많은 생각이 드는데 그때는 네. 아 어떻게 가장 많이 생각했던 게 네. 어떻게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겠지? 삶의 의미 뭐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네, 그러면 아 의미 있는 인생이 뭘까? 이제 생각을 해보는 게 네,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책을 읽으면 네.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제 네. 또 뭐 예를 들면 돈을 많이 벌면, 네, 그렇죠, 그렇죠. 또 뭐 학위를 따면, 그렇죠, 그렇죠. 또 내가 네트워크를 네. 많이 이렇게 구축하면, 네. 또 뭔가 일을 잘하면. 네.
또 좋은 학교나 좋은 직장에 들어가면 그런 게 의미가 될까? 그런 것들을 사실 그 이후에 계속적으로 내가 나도 모르게 구하고 찾았던 것 같아요. 그 삶의 의미 찾으셨어요? 그게 제 인생이 삶의 의미를 찾는 그런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부터 쭉? 예. 뭐 심지어 저는 비영리 단체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네. 제 연봉이 예를 들면 뭐 1억 5천 받았다. 네. 그거에 5분의 1 받고 비영리 단체에 가서도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가서 아이들에게 영양을 공급하는 아프리카 아이들이 이제 굶어 죽는 것보다도 영양이 없어서 영양 이렇게 죽거나 몸이 이렇게 병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을 돕는 그런 비영리 단체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서 내가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걸 하시면 뭐 어떤 생각들이 들어요? 그런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거죠. 네. 그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네. 살면서 우리가 생명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겠느냐. 네. 그래서 내가 내 헌신을 하면서 그런 아이들을 구하고 한 명이라도 더 살리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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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그런 일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도 가고 네. 그런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이번에 그 쓰신 책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나 이제 약점이라 생각할 수 있는 예민함, 이 예민함이 강점이 될 수 있다라고 하셨더라고요. 예민함이 어떻게 강점이 되시나요? 먼저 제가 한 이제 강점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네. 뭐 강의로 또 코칭으로 워크샵으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좀 답답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자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그렇죠. 분들을 많이 만났거든요. 그리고 이 책을 쓴 계기가 사실 동기가 이런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쵸. 그걸 저는 뭐라고 부르고 싶냐면 자기 오해라고. 자기 오해. 예. 라고 부르고 싶어요. 네. 자기를 오해하는 거죠. 그렇죠. 나는 말을 못해. 나는 너무 예민해. 뭐 나는 이걸 할 수 없어. 네. 나는 사랑받을 수 없어. 네. 뭐 이렇게 나는 형편 없어. 네. 이렇게 자기 오해를 하고 살아갑니다. 뭐 어떤 제가 대표님은 정말 나중에 저를 신뢰하게 되고 나서 이렇게 저는 상식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전혀 상식이 없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분은 놀라운 재능이 있고 강점이 있고 기술사이고 뭐 외국계 기업에서도 일을 했고 국내 대기업에서 일을 했는데 항상 어떤 문제에 봉착하면 딱 그러셔요. 제가 상식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이해가 안 됐는데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민함이라는 것도 사실 이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약점이 되기도 하고 강점이 되기도 합니다. 제가 그 책에도 이제 코칭을 한 사례인데 이분은 이제 이 예민하니까 민감하게 이렇게 반응할 거 아닙니까? 그쵸.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민감해?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더 민감해지는 거죠.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예. 그런데 예민함이라는 걸 우리가 긍정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 보자. 그러니까 이걸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약점의 언어, 부정적인 언어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긍정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면 예민하면 섬세함이거든요. 그렇죠, 섬세함. 다른 사람의 필요나 어려움이나 이런 것들을 민감하게 알아서 대처해주는 그렇죠. 능력이 있는 거죠. 실제로 그분 제가 코칭한 분 같은 경우는 다른 정말 놀랍게 다른 사람의 그 미묘한 감정의 변화, 어려움 그걸 알아요. 강점으로 치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공감이라고 하거든요. 그 공감력이 너무나 뛰어난 거죠. 근데 그 공감력이 뛰어나다 보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사람이 화가 나면 그 화가 난 게 그냥 내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잘못한 것 같아. 그렇죠. 이 사람이 슬프면 내가 슬픈 거예요. 그 정서적 전이가 빨리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이나 환경, 다른 사람의 감정에 쉽게 영향을 받으니까 예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떠한 특성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180도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뭔가 장점이 될 수 있고 뭔가 단점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강점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살아가면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제가 사실은 네. 많은 분들한테 그런 경우를 경험하는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많은 분들한테 네. 제가 그 질문을 합니다. 네. 만약에 당신이 당신의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간다면 네. 어떻게 되겠냐? 일단 자신감이 없죠. 자존감이 낮죠. 그렇죠. 이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다 보니까 2차적인 문제들이 막 발생하는 거예요. 일을 할 때도 네. 더 많이 신경을 쓰고 성과가 더 안 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민감하게 네. 쉽게 영향을 받고 네. 뭐 이 사람은 별 말 아닌 걸 했는데 쉽게 상처받고 그렇죠. 네. 뭘 해도 나는 잘 못해 이런 생각을 가지니까 성과도 잘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저는 뭔가 잘하고 싶어 의지적으로 뭔가를 잘하고 싶은데 그럼 엑셀을 밟는 거죠. 네. 근데 내 내면 안에는 난 안 돼 난 못해 이런 것들을 동시에 브레이크를 같이 밟는 현상이 네.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겁니다. 가급적이면 강점으로 인식하는 게 좋은 거네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잘 못해요. 제가 이제 사람들에게 네. 강점 이제 워크샵이라든지 좀 시간이 있으면 네. 종이를 이렇게 나눠줍니다. 네. 나눠주고 한쪽에는 오른쪽에는 예를 들면 당신의 강점을 쓰세요. 네. 한쪽에는 당신의 약점을 쓰세요. 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네. 그러면 거의 공통점이 나타나요. 네.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지켜봅니다. 네. 그러면 사람들이 약점만 더 써요. 약점을 먼저 쓰고 네. 약점을 많이 써요. 강점을 먼저 안 써요. 사실 우리가 세상에 나오면 학교 때까지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약점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좋은 데 못 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수능 점수 낮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학년 석차도 떨어지고 네. 뭐 예를 들면 국어는 50점이야. 영어하고 수학은 100점이야. 네. 그러면 평균 낮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는 그 사회 시스템은 네. 약점 기반 시스템이에요. 강점을 강화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사회에 나와서 네. 우리가 사회 회사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면 첫 번째 질문이 네. 반드시 면접관들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당신의 강점이 뭡니까? 그쵸, 그쵸. 그 당신의 강점으로 우리 회사에서 어떤 일을 그쵸.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네. 이렇게 말씀은 하시잖아요. 근데 강점이 중요한데 자기 강점을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강점을 모르는 데다가 강점이 있는데 그것마저도 자기 오해를 해서 네.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니까 제가 그래서 이거 이 책을 썼습니다. 답답해서. 근데 이거를 그러면 이게 훈련으로 되는 건가요? 훈련이 되죠. 먼저 저는 많은 분들한테 네.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 약점 쓰라고 해요. 네. 이렇게 쓰라고. 네. 그리고 그것을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라고. 아까 말했던 뭐 예민함을 뭐 섬세함으로 바꾼다든가 예. 이런 거. 다른 사람의 필요를 네. 빨리 하는 거죠. 이런 만약에 영업을 하는데 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빨리 알아. 네. 그럼 빨리 대응해 줄 수 있는 거죠. 또 그런 분들 아까 섬세한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사실 그 공감 같은 경우는 내 안에 있는 방파제가 없거든요. 네. 그 감정의 방파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다른 사람이 그 파도가 바로 맞지만 네. 네. 또 반대로 하면 내가 그 따뜻한 마음이 쉽게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부단하다, 신중하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렇죠. 우유부단하다. 네. 문제가 터질 것을 네. 여러 각도에서 살펴보고 신중하게 결정하는 사람이구나.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요. 뭐 실제로 너는 왜 이렇게 생각 없이 행동하냐 네. 뭐 그냥 왜 몸이 먼저 나가 네. 생각을 좀 해 네. 그걸 긍정의 언어로 표현해 보십시오. 추진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추진력이 있고 그쵸. 뭔가 열정을 가지고 일을 하는구나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죠. 근데 이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이렇게 자연스러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나오는데 네. 아직 미숙한 거예요. 다듬어지지 않았을 때는 미숙할 때는 이게 생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를 내기보다는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아, 근데 약점을 이제 강점의 언어로만 바꿨어도 효과가 대단할 것 같아요. 어, 엄청납니다. 제가 이제 부모 교육을 할 때, 부모님들의 아이들 때문에 속상한 경우 많잖아요. 네. 그럼 적어보라고 해요. 네. 아이들의 속상한 약점들. 네. 적어보고, 네. 그 긍정언의 언어로 바꿔보십시오. 네. 그 엄마들이 울어요. 네. 자기들이, 아, 긍정의 언어로 봤더니, 네. 맞네. 네. 네. 아, 우리 아이가 이런 부분이 있었네. 다른, 아까도 이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집중을 못하고 산만하다는 얘기를 엄마가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그걸 긍정의 언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나중에 너무나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아, 아이에 대해서. 강점을 못 알아본 거고. 예. 그 아이의 강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를 빨리 캐치해서 그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을. 산만한 게 아니라. 네. 그러니까 그걸 못 발견한 거죠. 네. 지금 그런 경우가 뭐 아이들 뿐이겠습니까? 자기 그렇죠. 자신에 대한 그렇죠. 오해를 안고 평생을 살아가니까. 네. 저는 대한민국에 네. 정말 자신의 강점을 네. 강점으로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자신감 있게. 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약점, 강점 말씀하시니까 보통 이제 결혼을 할 때 네. 배우자를 이제 잘 신경을 고를 때 아니 약점을 좀 보완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반대가 되는 사람을 끌려 해서 맞습니다. 선택하는 게 많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사실 또 싸우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것 네. 때문에 또 왜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 커플들 많이 봤죠. 네. 어떤 경우에서 결혼하기 전에 네. 저에게 각종 검사를 해서 보여줘요. 아, 네. 우리가 뭐 궁합은 아니지만 네, 네, 궁합은 그쵸. 아니지만 이게 맞나요? 성향은. 네. 아 그래서 제가 어떤 경우에는 아, 너무 잘 맞는다. 네. 지금 정말 너무 천생연분이 맞는다는 거는 뭐 똑같다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사람의 강점도 보지만 네. 관찰합니다. 그 사람의 생각의 네.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네. 네. 그래서 어떤 결과를 나는지를 제가 관찰을 하거든요. 네. 보니까 아, 이 사람의 약점을 충분히 이렇게 포용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럴 때는 어, 너무 아, 서로 잘 맞는다. 네. 서로 보완 관계가 일어난다. 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서로 반대인 경우 참 신기하게 끌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의식적으로 네. 내가 없는 걸 저 사람이 채워주겠지. 그쵸, 채워주겠지. 예,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네. 근데 전제 조건이 뭐냐면 이 사람이 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뭘 잘하고 네. 내가 그걸로 누군가를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 잘 알고 있다라는 걸 전제로 해야 되잖아요. 아... 그게 전제가 안 되고 나도 나를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나 별이라도 따다 줄게. 네. 별이라도 따다 주고 네. 싶은데, 내 안에 별이 없는데, 나도 나를 모르는데 내가 뭐 어떻게 해주겠니?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고, 네. 실제 그렇게 연애할 때는 서로 다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저 살면요, 좀 네. 어려워요. 그쵸. 살면 또 다르지. 살면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책에도 제가 그런 내용을 써놨거든요. 25년을 산 실제 케이스입니다. 그 이름은 제가 네. 안 했지만 네. 그 두 부부가 25년 때 정말 투쟁의 시간이었어요. 아... 이혼도 몇 번 할 뻔했고. 아... 오래 버티셨네요. 예. 네. 근데 이제 지금은 좀 이제 코칭도 받고. 아, 나아지셨어요? 예. 네. 아, 코칭도 다행이다. 받고 서로를 알고. 네. 그러면서 아, 사실은 내가 저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을 못해서 그렇거든요. 그런 걸 배우신 거죠. 아, 그리고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먼저 누구를 사랑하기 전에 나 자신을 사랑해라. 나 자신을 사랑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나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우면서 네. 이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거죠. 그 전까지는 사랑받기 위해서 내가 뭘 한 거예요, 사실은. 네. 나도 모르게. 네. 근데 지금은, 아, 나를 사랑하니까, 아, 내가 있는 나의 사랑으로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나를 사랑한다는 거는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과거에 보면, 뭐, 내가 나를 껴안는 거, 나를 사랑해,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건가요? 나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이제, 사람들이 나를 사랑한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렇죠.
BTS가 네. Love Yourself, 네. 당신을 사랑하세요 이렇게 네.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네. 아미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근데 실제로는 나를 사랑하는 게 뭔지를 되게 추상적으로만 아는 거죠. 보통은 뭐 이런 거잖아요. 나를 위한 선물이라고 하지 뭐 명품 백을 산다든지 뭐 좋은데 놀러 간다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건가요? 저는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심플하게 네. 세 가지로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자기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 인정해 줘라. 내가 못난 모습도 있다. 네. 근데 내가 사실 잘하는 것도 있지 않냐. 네, 그렇죠. 내 못난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채찍질만 하지 말고 내가 잘하는 것도 있다라는 거. 심지어 그리고 못난 그 모습도 나다. 그냥 인정해 주자. 있는 그대로.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가 저는요. 많은 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 못마땅하게 생각해요. 그렇죠. 네. 그런 경우 없으세요? 많죠. 네, 저도 그랬거든요. 네. 내가 너무나 못마땅한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왜 그러냐면 내 기준이 높아서 그렇죠. 그러거든요. 내가 생각한 나의 모습이 있는데 네. 그 못 미치는 거죠, 현실은. 근데 지금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네. 세상이 만든 기준이 있어요. 네. 내가 그 기준을 맞춰야 된다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그쵸. 있는 거예요. 근데 네. 나는 이 밑에 있으면 내가 못마땅하죠. 그렇죠. 근데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기준은 뭐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데 네. 이거 한다고 내가 왜 못마땅하냐. 그냥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고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된다. 이걸 부모들한테도 얘기해주고 선생님들한테도 얘기해주거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는 저를 채찍질을 해줬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알려주더라고요. 셀프 인정. 우리 아들 초등학교 4학년인데 네. 4학년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걔 이름이 요한입니다. 요한아 참 잘했어. 네. 이렇게 자기가 자기한테 네, 네. 네. 셀프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셀프 칭찬을 해주는 네. 거죠. 저는 사실은 그리고 처음 들었거든요. 네, 낯설죠 좀. 네, 낯설지 않습니까? 네, 네. 항상 나를 채찍질하고 네, 그쵸. 나를 더 열심히 해야 돼. 더 열심히 해야 돼. 네. 나를 네, 그쵸. 지적질하고 네. 그런 삶을 뭐 50이 넘게 살았는데 초등학교 5학년이 요한아 잘했어.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네. 야, 너는 너를 칭찬하니? 그러니까 걔가 그러더라고요. 네. 세상에 아무도 나를 칭찬해주지 않잖아. 나라도 나를 칭찬해줘야지. 누가 칭찬해주겠어? 내가 못마땅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네. 나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주면 돼요. 나에게 줄 수 있는 만큼 줘라. 예, 뭐 내가 능력이 되면 네. 명품백을 사줄 수도 있지만 네. 내가 만약에 거울을 보고 이렇게 웃어줘요. 네. 안녕 이렇게 네. 좀 쑥스럽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그것도 나에게 줄 수 있는 거죠. 나에게 웃어주고 네. 나이가 괜찮다고 해주고 나를 토닥거려주고 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게 전부다. 네. 그럼 그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자. 네. 뭘 못마땅하게 생각하냐. 못마땅하게 생각하지 말자. 세 번째, 내가 줄 수 있는 만큼 주자. 이게 나를 사랑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아... 네, 얼마 안 됐지만. 네. 아들한테 배우시고. 네네.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결혼 얘기 했잖아요. 네. 그럼 그 달라서 끌렸던 이제 그런 부부들이 이제 뭐, 정말 그분은 25년 만에 뭐 작가님 잘 만나가지고 잘 네. 극복했지만 네. 많은 사람들은 이제 그 갈등도 많이 겪고 그러다 보니까 뭐 저 같은 세대들은 결혼에 대해서 그냥 회의적인 시선을 갖고 있기도 하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과 결혼해야지 잘 봐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되게 어려운 질문이에요. 네. 이게 쉬우면서도 어려운 네. 질문인데 네. 일단 뭔가 좀 마음이 맞아야 될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고. 그런데 마음이 맞고 대화가 통하도 결국은 치아 어디서부터 짜냐. 네. 중간서부터 짜냐. 네, 네, 네. 끝에서부터 짜냐. 네, 네. 양말을 여기다 놓냐. 네, 네. 저기다 놓냐. 네. 이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싸우거든요. 네. 우리가 부부가 막 우크라이나가 네. 평화를 위해서 막 네. 싸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다 정말 그쵸. 사소한 거. 왜 그쵸. 말을 그렇게 해, 나한테? 네. 뭐 이런 거. 이런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근데 저는 저도 많이 싸워봤는데 네네. 그냥 네. 사람이라는 존재는 네. 제가 항상 그럽니다. 내가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네. 절대 이해 못합니다.
누군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나도 나를 이해를 잘 못하는데 다른 사람 이해한다?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렇게 우리가 노력하려고 하는 거지 어려워요. 그래서 부부는 만약 결혼을 했으면 마음이 맞고 그리고 서로 사랑해서 다 결혼하잖아요. 그럼 이해해주기로 결정해야 돼요. 신뢰해주기로 결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거든요. 이해가 안 돼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혼을 안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을 볼 때 이제 좀 뭐 성불적일 수는 있지만 이제 뭐 그 사람이 가진 게 뭐 얼마를 또 버냐, 직업은 뭐냐, 학교는 어디 나왔냐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보고 뭐 여러 가지 또 판단하잖아요. 근데 그런 요소들이 결혼 생활 유지하는 전혀 상관없군요. 그렇죠. 오히려 방해물이 될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이해해 줄 수 있느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상대방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봐야 돼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할 수 있는 정도를 봐야 돼요? 우리가 뭐 항상 그렇지만 이게 상호관계 문제지 않습니까? 근데 뭐 나도 이해해야 되지만 저는 아내에게 되게 감사해요. 왜냐면 제가 성격이 좀 그래도 좀 원만한 편은 아니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근데 아내가 많이 이해하기로 결정했더라고요. 저를. 그래서 저도 이제 뒤늦게 이해해 주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작가님은 뭐 이런 말씀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작가님 대로 사셨네요. 아내 사모님이 많이 맞추셨으니까. 그렇죠. 많이 맞춰준 거죠. 그렇구나. 그리고 제가 사람은 그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자기가 뭘 하는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성찰도 필요하고 누군가로 코칭도 받아야 되고 이렇게 피드백도 받으면서 이 미숙함, 그 평생 미숙한 거거든요. 그 미숙함을 계속적으로 성숙함으로 바꾸는 과정이 의미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그 책을 읽어보면 이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이제 강점을 갖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왜 사람들은 잘 인식할 수가 없는 걸까요? 이제 강점이라는 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뭔가를 우리가 이제 일단 어떤 게 강점이냐. 뭐 성격도 강점이 될 수 있고 재능도 강점이 될 수 있고 성품도 강점이 될 수 있고 내 경험이나 지식도 강점이 될 수 있고 모든 것이 강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강점 자산이라고 합니다. 강점 자산. 강점 자산이 좀 쌓여야 돼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게 있고 후천적인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은 타고난 강점 자산들이 있고 후천적으로 쌓아 나가야 될 강점 자산들이 있어요. 뭐 어떤 것들이 있나요? 그럼 이게 뭐 예를 들면 지식도 있고 후천적으로는 뭐 나의 아까도 말씀 좋은 학교를 나왔다 그것도 강점 자산이 되고 내가 인맥이 좋다 강점 자산이 되고 그런데 이 강점이 많은 우리가 강점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되지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사고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이 좋은 결과를 내는 거거든요. 좋은 결과를 계속 지속적으로 내는 거 뭔가를 잘한다라는 거죠. 근데 잘하는 게 남들이 볼 때도 강점으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강점인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것들이 자기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이거를 제가 예를 들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니까 모르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토끼하고 거북이 얘기를 합니다. 거북이가 수영을 잘하죠. 토끼가 그래요. 야, 너 수영 너무 잘한다. 너 진짜 끝내준다. 그 너만의 강점이야. 거북이는 그걸 못 느끼는 거죠. 너무 자연스러운데. 그래서 제가 이제 강점 코치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요. 그분의 뛰어난 강점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아니라고 그래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나한테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얘기해요. 아니 남들도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소위 말하는 가면 증후군도 있어요. 가면 증후군? 예. 그게 뭐냐면
잘하는 게 있어요. 근데 분명히 겉으로 보면 잘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 오해가 있어서 난 못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걸 막 잘한다고 하니까 나는 아닌데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 그래서 가면 증후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저는 강점 없어요. 심지어 자기가 부인하기도 하는 거죠. 인정하지 못하고. 그 토끼와 거북이가 이제 그 거북이 수영 말씀하셨는데 거북이가 이제 토끼를 만나기 전까지는 다 이제 같은 거북이들이 다 수영을 잘하니까 모르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이제 나의 강점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하신 건가요? 그 이제 뭐 그런 맥락도 있기도 하고요. 이제 사람은 되게 미숙한 동물적인 관점에서 보면 되게 미숙한 그쵸. 존재예요. 네, 그렇죠, 그렇죠. 사람만큼 이 미숙한 기간이 긴 존재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만약에 소다, 송아지는 난지 바로 이제 일어서서 걸어다니고 그렇잖아요. 사람 못 그래요. 사람은 그 기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점이라는 거는 혼자만 개발이 되는 게 아닙니다. 한마디로 마당이 깔려 있어야 되고.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강점이 개발돼요. 뭐 혼자서 뭐 이렇게 산속에서 혼자 이렇게 해서 강점이 길러지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책에도 설명했는데 강점을 비유할 때 이렇게 비유로 말하면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제가 오즈의 마법사 얘기를 하거든요. 오즈의 마법사 보면 이제 도롯이라는 존재가 있고 허수아비가 있고 양철 나무꾼이 있고 사자가 있는데 이 친구들 있잖아요. 이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뭘 가졌는지를 몰라요. 나는 뇌가 없어. 뇌가 없으니까 뇌를 찾으러 가는 거고 양철 나무꾼은 심장이 없어. 가슴이 없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찾으러 가는 거고 사자는 용기를 찾으러 가는 거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그 과정에서 과정에서 강점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요. 답답하죠. 끝까지 모르니까. 끝까지. 근데 도로시가 있기 때문에 이 친구들의 강점이 개발된 거거든요. 또 이 친구가 있기 때문에 도로시도 자연스럽게 강점이 개발되고 이제 캔자스 집으로 돌아갈 방법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의미 있는 타인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이게 돌아보면 내가 나 혼자 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정말 느끼게 돼요. 그 의미 있는 타인들. 그게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친구들일 수 있고 우리 직장 동료일 수도 있고 상사일 수도 있고 그 많은 배우자일 수도 있고 심지어 저 같은 경우 우리 아들이 의미 있는 타인이 돼주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의미 있는 타인들과의 관계 속에서 제 강점이 길러지는 거더라고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보면 강약 자체도 어떻게 보면 상대성에 기인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절대성이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뭐 상호간에 받는 피드백 이런 것들이 더 강점 약점이 드러나게 하고 보완시켜 주는 게 아닌가.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이 있었던 게 제가 그 서강대학교 다니면서 이제 그 독서 다독자 최다 독자상을 받았거든요. 대단한. 3년 연속 1등, 1등 했는데 그때 저는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은 서강대 다니면 다 공부를 좀 했던 애들이니까 당연히 책을 좋아하겠지라고 생각해서 저는 진짜 책을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전혀 몰랐는데 이게 3년 동안 1학년 때 상이 없었고 2학년 때 상이 만들어 받았는데 3년 내내 1등을 하니까 내가 책을 좋아하는구나를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유튜브도 책으로 하고 블로그도 책으로 하고 다 책을 읽으면서 살아가는 삶을 하게 됐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게 만약 없었, 그 상장이 없었고 순위가 없었다고 하면은 저는 그냥 제가 그렇게 책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책에 읽는 것에 강점이 있는지도 전혀 몰랐겠죠. 그 말씀하신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누군가 그런 상장도 주고 마당도 깔아주고 그게 사실은 의미 있는 타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 이곤봉님도 누군가의 의미 있는 타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오즈 마법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도로시가 이 친구들에게 그
뭐 허수아비나 양철 남구나 네, 네, 네. 사자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됐잖아요. 네, 네. 그리고 나중에 보면 네. 이 사람은 아니고 네. 이 친구들이 네. 다른 사람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도로시에게도 의미 있는 타인이 되죠. 네. 그래서 이게 상호작용이 되고 저는 이제 직장에서 이렇게 기업에서 코칭할 때도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이 사람 개인의 강점을 어떻게 알고 이 사람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가 그걸 보고 그 다음이 서로 시너지가 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강점이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내 강점이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이걸 어떻게 만드느냐가 조직의 성과하고 바로 연결돼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그걸 잘 조화롭게 하는 조직들이 예. 잘 나가는 거군요. 예.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좋은 조직이 되는 겁니다. 이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그 새로운 CEO가 오면서 네. 그로스 마인드셋으로 변해서 이제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 했는데 네. 결국 그게 뭐냐면 네. 내 강점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거예요. 누군가를 맞아요. 도와주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나에게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서로에게 의미 있는 타인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조직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책을 읽었는데 그렇게 했더라고요. 인사평가 방식을 네. 이렇게 이 조항을 넣었대요. 그러니까 인사평가 항목에 이런 걸 넣은 거죠. 당신은 상대방의 성공에 네. 어떻게 얼마나 기여했습니까? 예. 그걸 넣는 순간 예. 사람들이 이제 나만 내 성공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가 예. 어떻게 상대방을 도울지 네. 이렇게 해서 조직 문화가 좀 바뀌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게 아까 내가 우리가 말한 네. 제가 이제 의미 있는 삶이에요. 아, 내가 누군가에게 기여할 수 있는 존재구나. 그리고 그걸 통해 나도 기여를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기업의 조직 문화가 강점에 집중하고 서로의 강점으로 약점을 보완해주고 하는 그 의미 있는 성취를 이루는 기업 문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나는 상대방이 얼마나 의미 있는 타인인가. 아, 이미 의미 있는 타인이에요.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계십니다. 예. 그 책에서 제가 좀 가장 좀 의아했던 게 아, 부정적이고 나쁜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더라고요. 보통 이제 사람들은 부정적인 건 나쁜 거고 예. 절대 부정적인 건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예. 어떤 의미인가요? 저도 아까도 뭐 말씀드렸지만 네. 약점을 한번 써봐라. 네. 그걸 강점으로 한번 바꿔봐라. 네. 긍정의 언어로 한번 표현해봐라. 되게 긍정을 보려고 되게 노력해요. 네. 사람을 보면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하지만 내 가지고 있는 렌즈 때문에 네. 긍정으로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뭘 하냐면 강점을 먼저 보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일들이 우리 주변에 일어나거든요. 네. 부정적인 생각하지 마라 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네. 우리 인생을 보면서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 그쵸? 나에게 네. 뭐 심지어는 고난이 될 수도 그쵸? 있고 예. 부정적인 사건들이 생길 네. 수 있고 근데 그 부정적인 사건들이 네. 새로운 기회를 만드는 관문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네. 만약에 사천에 떨어졌다는 건 부정적인 사건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사건이죠. 예. 또 제 인생에서 제가 사업에 한번 실패했거든요. 네. 뭐 소위 말하면 망했죠. 네.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누군가의 배신을 당했어요. 네. 맞아요. 네.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이제 좌절하고 낙심했는데 그걸 통해서 새로운 또 기회가 열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부정적인 사건, 환경에 네. 긍정적인 의미를 찾아봐라 라고 항상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정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환점을 가져다 주는 거죠? 네, 맞습니다. 한번 뭐 저는 이게 제 삶뿐만 아니라 네. 누구의 삶도 네. 그 부정적인 사건 때문에 사실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라고 하시는 분이 너무나 많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이제 강점 코치로서 네. 어떤 분들은요, 네. 남들보다 부정적인 걸 더 빨리 봐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는 네. 그 제 후배 중에 하나 있거든요. 책에도 이제 소개를 했는데 네. 아, 너는 왜 이렇게 애가 부정적이니? 네. 뭐 매사에 부정적이야. 네. 라고 제가 이렇게 판단한 거죠. 판단한 거죠. 이 사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부정적으로 본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단지 남들보다 네. 부정적인 사건이 일어날 그런 리스크들을
빨리 보고 잘 아는 거예요. 민감하게 아는 거예요. 아, 어떻게 보면 보수적으로 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떤 능력이 있냐면 문제가 될 만한 거를 빨리 인식해서 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거죠. 그래서 뭐가 문제예요? 내가 부정적인 거죠, 이 사람은. 네, 그렇죠, 그렇죠. 얘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아, 부정의 렌즈가 되게 좀. 예. 그래서 뭐 부정적인 사건도 긍정의 의미를 한번 찾아보자. 약점도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자. 또 사람도 네. 있는 그대로 먼저 봐야 되지만 그게 안 될 때는 네. 긍정적인 거, 강점을 먼저 보자. 네. 그렇죠. 좀 바뀌었습니다. 사람의 그 삶이 좀 망가지는 그런 분들 보면은 그 부정의 악순환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한 거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코칭을 좀 해주세요? 부정적인 이제 악순환에 빠지신 분들은 사실은 되게 사실 어려워요. 어렵죠. 나오기 힘들죠. 그거. 예. 네. 왜냐면 벌써 뭘 해도 부정적이죠. 그렇죠. 뭘 해도 부정적이야. 네, 네. 그렇죠. 뭘 해도 부정적인데 네. 좀 시간은 필요하지만 네. 자꾸 긍정적인 질문을 이렇게 자기 안에다 내면에다 해야 돼요. 예를 들면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저도 고등학교 때 네. 일기를 썼거든요. 네. 일기를 쓰면 네. 고등학생이 일기를 쓰면 이제 자기 성찰을 하기 위해서 일기를 쓰죠. 네. 그래서 항상 반복되는 게 있어요. 네. 반복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항상 내가 잘못한 거야. 네. 네. 근데 잘못했는데 내가 찌질해.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뭐냐면 부정적인 자아상이 나 안에 심겨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심겨져 있었고. 그쵸, 이미 심겨진 거죠, 그죠. 있는 게 그게 사실 네, 네. 자연스럽게 나온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부정적인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자꾸 나는 얼마나 진짜 난 너무나 잘해. 우리가 긍정 확언이라기도 하고 네, 그쵸, 그쵸. 어포메이션이라고 네. 하기도 하고 네. 그런데 난 왜 이렇게 잘 되지? 네. 억지로 한번 해봐야 돼요. 네. 억지로. 이제 우리가 셀프톡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나도 모르게 어떤 상황과 환경을 만났을 때 네. 내 머리 안에서 네. 자연스럽게 대화가 일어나요. 만약에 친구가 전화를 안 받아요. 네. 부정적인 그 악순환에 있는 분들은 네. 이제 긍정적인 쪽은 이렇게 하죠. 친구가 뭐가 문제가 있나 보다. 네, 그럼 다음에 전화하면 하면 되겠지. 네. 근데 부정적인 쪽을 생각을 하면 네. 뭐야? 지금 나를 피하는 거야? 씹는 거야? 그쵸.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그런 자연스럽게 그렇게 가서 악순환이 이제 되면 관계가 안 좋아지고 또 관계가 안 좋아지니까 또 새로운 문제가 일어나고 계속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좀 끊어줘야 돼요. 어떻게 끊어줘요, 그런 거를? 이제 그게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네. 저도 그런 부정적인 사슬에서 벗어나기를 하는데 네. 어려웠는데 네. 자꾸 긍정적인 마인드를 넣어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하는 얘기가 난 얼마나 이렇게 왜 이렇게 잘 되냐 이거부터 한번 해봐라. 그게 아니어도 예. 인위적으로 그냥 나는 뭘 해도 잘 돼. 나는 뭘 해도 잘 돼. 그리고 난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이렇게 계속적으로 긍정의 언어들을 내 사용해보는 거죠. 아.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내가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있어. 네. 그거 긍정의 언어로 바꿔보고 네. 계속 이런 과정을 겪어봐야 돼. 그게 사실 부정적인 생각의 패턴이 계속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패턴을 깨는 노력들을 해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진짜 그냥 억지로 하는 그런 긍정적인 말도 진짜 효과가 있어요. 있죠. 그 이런 거죠. 내가 뭐 진짜 뭐 스스로는 운이 나쁘다고 생각해도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좋아 이렇게 인위적으로 지다 보면은 어느 한 순간 어떤 상황에서 정말 운이 좋은 상황이 맞닥뜨려지면서 내가 믿고 있던 그 운이 나쁘다는 신념이 깨지는 건가요? 우리가 이제 뭐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네. 그게 매우 어렵지만 네. 중화작용을 하는 거죠. 중화작용. 새로운 경험을 하게 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 이거는 뭐냐면 네. 그래, 과거의 삶이 그렇게 그럴 수 있어. 네. 하지만 나 인정해. 네. 괜찮아. 네. 근데 나 새로운 곳으로 한번 밟아볼래. 네. 결정했어. 앞서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해가 안 돼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될 때 그렇죠. 이해하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 결정을 하는 거다. 결정. 예. 새로운 나로 한번 살아보기로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그 이제 부정적인 감정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무서운 게 무기력 같거든요. 무기력. 네. 그러니까 뭐 의욕도 없고 뭐 바꾸려는 의지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그런 것 보다로 그냥 그렇게 무기력하게 사는 거죠. 예. 이런 무기력하게 사는 건 탈출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외로 무기력한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쵸, 예. 하시는 거가 많아요. 그렇죠. 예. 직장에서 예를 들면 상사병이라고 있거든요. 네. 혹시 상사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상사병 누굴 좋아하는 경우 아닌가? 네. 아, 그렇죠. 누굴 좋아해서 네. 상사병이 걸리기도 하지만 네. 말 그대로 상사병이거든요. 네. 상사 때문에 생기는 병. 아, 상사병. 네. 그러니까 상사가 안 맞아. 네. 그리고 상사가 계속 뭐 뭔가를 해. 그럼 내가 무기력해져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 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 네.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시키니까 네. 나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돼. 아. 그러니까 그걸 이제 자기 선택권. 네. 그게 이제 상실됐다. 그러니까 네. 나는 할 수 없어라고 자기가 스스로 계속 그쵸. 집어넣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그래요. 그 자기 오해가 누구 때문에 생겼습니까? 누가 만들었습니까? 자기가 만든 거거든요. 그쵸, 자기가 만든 거죠. 예. 우리 안에는, 네. 우리 내면에는, 네. 제가, 우리 내면에는 내 마음의 검색창이 있다. 네. 구글 검색창처럼, 네. 뭐 네이버 검색창처럼 그 검색창이 하나 있다. 네. 거기다가 난 저 사람 때문에 안 돼. 난 저 사람 때문에 할 수 없어. 네. 난 왜 안 될까? 네.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결과가 나한테 보여져요. 네. 그리고 그걸 내가 믿는 거죠. 네. 그럼 나는 그렇게 살게 돼 있어요. 학습된 무기력인가요? 그렇죠. 학습된 무기력이. 아, 나는 저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나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뭐 예를 들면 직장 옮기기도 여의치 않아. 그렇죠. 그럼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무기력하게 다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러면 감정의 주인이 누구냐. 이런 문제가 발생해. 상사병의 원인은 감정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고 나도 모르게 그 나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의 주인이 나다. 결국엔 그것도 내가 결정을 해야겠네요. 네네. 이렇게 하지 않기로 이제 결정한다. 근데 그게 어려 보여요. 그래서 이제 무기력에 있는 분들한테 네, 네. 잘했을 때 네.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약점의 순간을 많이 경험한 거거든요. 네. 약점의 순간을 내 인생에서 약점의 순간을 많이 경험하잖아요. 네. 나도 모르게 학습된 무기력 빠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뭐 건져낼 수는 없으니까 네. 쉽게 그래서 자꾸 이제 대화를 하면서 강점의 순간들을 떠올리게 하는 거죠. 오히려 잘했던 순간들, 강점의 순간들이 있어요. 네. 그렇죠. 내가 나도 모르게 잘했던 순간들이 그쵸. 있거든요. 네. 작은 거라 하더라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 저는 강점의 순간이 없어요. 나는 뭐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 없어요. 강점을 발휘한 순간이 없어요. 그렇진 않아요. 작은 거라,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강점의 순간들을 경험한 거라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책에서 이제 에너지 탱크를 채운다고 표현하시죠? 네네네. 그리고 나에게 스스로 질문을 해주는 거예요. 난 왜 이렇게 잘 되는 걸까? 또, 왜 난 항상 문제에 빠지는 거지? 네. 이렇게 질문하지 않고 이거 에너지가 벌써 빠지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배울 수 있지? 네. 이 일이 나에게 지금 뭘 가르쳐주고 있지? 네. 내가 그럼 뭘 할 수 있지? 네. 이런 질문들이 나를 바꾸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네. 시간은 걸리지만 네. 우리 이제 학습된 무기력에 있는 분들한테 네. 자꾸 그런 질문들을 던지고 자기 강점의 순간을 발견하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뭔가 이제 그 학습된 무기력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게 자신의 그 약점을 이제 극복하는 데 있어서 그 내가 나 스스로에게 어떻게 하느냐. 결국 나한테 키가 있는 거고 네. 아까 말했던 뭐 셀프톡이라든지 네. 뭐 셀프 칭찬 이런 것들이 네. 다 나를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네. 끊어내는 역할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네. 뭐 우리 앞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를 모르고 살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누구이냐? 네. 이거 엄청나게 철학적 질문이거든요. 지금 이제 뇌과학이 발달하고 네. 또 이렇게 앞으로 더 발달하겠죠. 네, 이런 그렇죠. 거에서 그리고 이제 우리 가상 세계에 네. 뭐 예전에 아바타, 네. 지금 메타버스 이런 게 나오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엄청난 이제 철학적 질문들이 시작이 됐어요. 예전부터. 그렇죠. 근데 이런 질문은 되게 어려운 질문들이에요. 그쵸. 근데 일단은 그럼 내가 뭘 잘하지? 나는 어떤 특성이 있지? 네. 이것만 이해해도 자존감이 확 올라갑니다. 내가 그런 걸 잘했구나. 네. 근데 내가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네. 살려고 그랬구나. 네. 내가 나를 오해했구나. 네. 이런 것들만 조금씩 바뀌어도 새로운 나로 살아갈 수 있는 힘들이 생기는 거죠. 내가 그때 나도 모르게 그런 자연스러운 패턴을 통해서 내 강점이 발휘됐구나. 네. 그러면 내가 그 강점을 다시 발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몰입했던 순간들, 내가 정말 기분 좋았던 순간들, 내가 만족감을 느꼈던 그런 순간들, 그때는 언제지? 그런 순간들을 찾는 거예요. 저는 그걸 이제 강점의 순간들을 찾는다 라고 네. 할 때 네. 이제 제가 코칭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네. 수첩 하나를 사라고 합니다. 네. 우리가 핸드폰에서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편의점 가면 이렇게 그쵸. 예. 하는 종이 수첩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앞으로 이렇게 써서 네. 이렇게 넘기는 네. 그 주머니에다 넣고 다니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언제 강점의 순간을 경험하느냐. 그때 예를 들면 어떤 사람하고 있을 때 네. 내가 뭐 하고 있을 때 네. 내가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네. 그 강점의 순간을 모아보라고 해요. 네. 한 2주나 3주 동안 이거 넣고 다니면서 네. 그러면 강점의 순간을 이때 강점의 순간이구나. 뭐 예를 들면 저는 강점의 순간 중에 하나가 자동차 운전할 때예요. 안 막히는 도로를 네. 운전하면서 네. 음악을 들을 때 막 네. 아이디어가 막 떠올라요. 네. 아이디어 막 떠올라오면 네. 그걸 이제 나중에 뭐 녹음하거나 네. 해놓으면 그리고 이제 적거하면 그게 나중에 좋은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또 제 강점의 순간은 어떤 거냐면 이렇게 이제 우리 이권봉님 같은 분한테 저 얘기를 잘 들었는데 일단 얘기해요. 네. 그럼 이분이 잘 들어주시잖아요. 네. 제 강점의 순간이 발휘돼요. 그리고 제가 이제 코칭을 하거나 강의를 하면서 네. 다른 사람의 강점들이 나타나는 거 볼 때 네. 그게 강점의 순간들이에요. 그리고 제가 맥도날드나 네. 스타벅스에서 네. 뭔가 자료나 글을 쓸 때 글 쓸 때 네. 거기서 잘 써져요. 거기가 강점의 순간이에요. 그렇죠. 그럼 순간 그럼 글을 쓸 때도 거기 가서 쓰는 겁니다. 네. 강점 아이디어를 할 때 운전을 하는 거죠. 네. 그걸 내 스케줄 안에 넣어놓는 거죠. 누가 그러니까 뭔가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뭔가 그래서 그 사람의 더 이렇게 반응을 볼 때 또 네. 강점의 순간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그런 강점의 순간들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배치를 해놓으면서 네. 내 강점을 더 개발하는 거죠. 그리고 뒷면에는 약점의 네. 순간을 적게 해요. 네. 그렇게 한 2주에서 3주 갖고 다니면 네. 내가 언제 강점의 순간이 있는지 네. 또 언제 약점의 순간인지를 네. 그게 AI처럼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게 뭐 수첩 다 적으면은 네, 강점의 순간들, 약점의 순간들이 드러날 거 아니에요? 네. 뭐 일주일에 한 달 적어놓으면은 네네. 그럼 그걸 다 적어놓고 나서는 이제 내가 강점을 느끼는 순간을 늘려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내가 네. 이때 강점의 순간을 경험하는구나. 그러면 내 스케줄 안에 그걸 넣어놓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책에 그 루틴을 강조하셨군요. 이제 우리가 이제 자기 오해가 조금 없어지고 네. 나의 자연스러운 패턴들을 알기 시작하고 네. 내가 나의 특성들, 나의 강점들을 알기 시작하면서 네. 어떤 부분은 이제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그쵸.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겁니다. 네. 내가 잘할 수 있는 걸 통해서 네. 내 생각의 패턴, 감정의 패턴, 행동의 패턴을 네. 새롭게 만들어보자. 근데 그걸 좀 자동화시켜보자. 네. 그게 루틴이에요. 그럼 작가님은 루틴이 어떻게 되세요? 예를 들면 네. 제가 글을 쓸 때는 일찍 일어납니다. 새벽 예를 들면 4시 반이나 다시 네. 일어나 나면 네. 그때 이제 생각을 해요. 네. 이런 게 루틴인 거죠. 그렇죠. 이렇게 루틴 이때 글이 잘 써져요. 그리고 루틴을 만들 때는 네.
예를 들면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 일어나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렇죠. 아. 어떤 목적이 분명해야지 이 루틴이 예, 자연스럽게 흘러가요. 그리고 자동화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루틴을 만드는 목적은 네. 자연스러운 패턴을, 새로운 패턴을 만드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네. 의지를 사용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면 나도 모르게 핸드폰 보고 있거든요. 네. 밤에. 네. 예, 그런 루틴들을 끊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실험을 해봤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하루 종일 기분 좋고 에너지가 넘치고 활기차게 네. 내 기분을 네. 만들 수 있을까? 네. 저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기분 성형이라고 합니다. 기분 성형. 예. 기분 성형 그럼 이제 아까 말했듯이 나쁜 감정들을 뭐 셀프 토크든 셀프 칭찬이든 그래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근데 그거를 네. 이 기분 상태를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네. 아, 내가 오늘 어떤 기분 상태가 되기로 하 결정하는 아, 그게 기분 성향이에요. 아, 그러니까 오늘 아침은 되게 기분 좋은 하루 보낼 거야. 네. 그게 기분 성향이군요. 네, 그리고 나서 네. 뭐냐면 자 눈을 떴을 때 네. 루틴을 만드는 겁니다. 네. 눈을 떴을 때 내가 예를 들어 오늘 감사합니다 네. 하는 거죠. 아. 또 이제 샤워를 하러 이제 샤워를 할 때 네. 거울을 보게 되잖아요. 네. 그때 한번 웃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안녕 네. 이렇게 하면서 네. 그럼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제가 출근할 때 신발장 앞에 섰을 때 네네. 우리 이제 예를 들면 아이들하고 아내 이렇게 안아줘 한번 허그해 주거든요. 네네.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아... 또 자동차에 딱 탔을 때 네. 내가 좋아하는 음악이나 네. 유튜브를 트는 거죠. 아... 예, 우리 성장일기. 네, 감사합니다. TV를 네. 트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회사에서 뭐 오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다. 네. 기분이 좀 이렇게 다운이 된다. 네. 그래서 산책을 하는 거죠, 한번. 아... 짧게. 한 10분 정도 짧게. 그리고 예를 들면 집에 왔는데 네. 하루 끝나기 30분 전에 네. 책상 앞에 앉았을 때 네. 그때 그날의 가장 안 좋은 일을 한번 떠올려 봐요. 그리고 괜찮아 한번 해줍니다. 아... 그리고 그 다음에 네. 좋은 일을 한번 또 떠올립니다. 네. 감사한 거, 좋았던 거. 그럼 이게 희석이 돼요. 네. 지금 어떤 거냐면 내 기분을 성형하기 위해서 내가 네. 자동 루틴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이걸 실험을 해봤는데 네. 좋습니다. 아, 왜? 그렇죠. 네. 어떤 걸 할 때 바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침대에서 일어나서 발을 디뎠을 때 그쵸. 기지개를 펴고 그렇죠. 네. 이게 자동으로 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 작가님의 그 하루 일과가 상상이 됐어요. 아, 그렇죠. 딱 일어나서 샤워하고 가족들과 딱 허그를 하고 출근하시고 예. 뭐 운전하시면 유튜브를 들으시고요. 예. 이런 것들이 이게 루틴화가 되신 거예요, 지금. 예,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지금 요즘 미러클 모닝 하고 뭐 많은 분들이 루틴 만드는 게 뭐 예, 엄청난 네. 에너지를 썼는데 네. 예, 새로운 루틴을 만드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쵸. 사람이 이 패턴이 있거든요. 그쵸, 패턴 있죠. 예. 이 뇌과학적으로 네. 항상 가던 길만 가는 그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익숙하니까. 예. 예. 근데 그 길에서 벗어난다는 건 엄청 에너지를 써야 그쵸, 되고 네. 힘들고 신경질 네. 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서서히 패턴을 만들어서 루틴을 만들어서 그 길로 가면서 내 강점화 시키는 거죠. 아, 그 지금 이게 말씀하신 약간 그 루틴을 하는 게 그 나만의 감을 성공 시스템 만든다는. 그런 맥락이 상통하는 거죠. 예, 그것도 맞는 게 네네.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는 네. 내가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네. 안 되는 거 새로 만드는 거 새로 네. 새로 고속도로 하나 내는 거고 네, 그렇죠. 네. 그 성공 시스템 네. 그 성공의 공식을 만드는 거는 저는 이렇게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인 코칭이나 기업에서 네. 코칭할 때 많은 분들이 네. 그걸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영어로는 peak performance time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 최고의 성취 순간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거는 제가 질문을 해요. 네. 당신의 최고의 성취의 순간은 언제입니까? 네. 그럼 되게 어떤 분은 그런 것들이 많은 분도 있고 그쵸, 네. 생각이 안 난다고 네. 하는 분도 있고 네. 그러면 정말 조금 뭔가 보람되고 뭔가를 작은 일이라도 했을 때 기분이 좋았었던 일들이 네. 있던 거거든요. 그쵸. 그런 걸 찾아보라고 해요. 근데 제가 이제 강점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패턴으로 움직인다고 했잖아요. 네. 그 최고의 성취의 순간에는 네. 나도 모르게 강점이 발휘가 됩니다. 정확하게. 그 강점이 발휘된 거를 네. 이제
중요한 건 이게 무의식적으로 발휘가 된 거거든요. 아... 이 부분을 네. 의식화시키는 거예요. 뭐 예를 어떤 거예요? 그럼? 자, 네. 최고의 성취의 순간이 일어났을 때 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네. 한번 포스트잇에 한번 써보세요. 네. 한 6장이나 7장으로 한번 써보세요. 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포스트잇에 이렇게 쓰세요. 네. 그 붙입니다. 네. 붙이고 이걸 순차적으로 한번 다시 한번 재배열을 해봐요. 네. 그러면 놀랍게 그게 프로세스화가 돼 있어요. 그래요? 만약에 우리 네. 곰봉님도 네. 최고의 어떤 영상을 찍었다. 네. 그때 발생했던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렇죠. 인터뷰할 때도 그렇잖아요. 네. 질문지 드리고 네. 받고 그 과정도 네.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나도 모르게 프로세스화가 된 거거든요. 그리고 정말 놀라운 거는 이제 그분들이 그걸 하면서 아 해요. 맞는 것 같아요. 진짜. 왜냐하면 네. 무의식적으로 이게 휘발성이 있어서 날아가 버렸는데 네. 그걸 가시화 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같이 이제 코치하고 저하고 그 프로세스를 다듬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듬어 나가면서 이걸 다듬어 나가면서 이제 알게 돼요. 아, 이 프로세스에서 벗어나면 실패할 가능성이 커지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 그 프로세스 네. 중간에 어떤 단계에 있으면 네. 다시 한번 돌아보는 거죠. 아, 지금 내가 이렇게 가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아닌지. 네.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성공의 프로세스, 성공의 공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 나만의. 네. 그냥 감을 성공시켜 만든다는 게 네. 내가 어떤 걸 도전해서 성공의 경험을 했던 것들을 예. 복기를 하다 보면은 예. 절차가 있는 건데 예. 그 절차를 이제 뭐 시각화하고 예. 가시화시켜서 예. 이걸 이제 아예 공식화한다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 책에도 제가 그거는 뭐 이제 두 케이스만 네. 한 분 어떤 전문가분하고 네. 기업 대표분 두 분 네. 케이스를 했는데 정말 그분들의 강점이 드러났고 네. 그걸 프로세스 하니까 네. 가시화가 되니까 네. 이게 무의식적인 게 아니라 그 프로세스대로 이제 하는 거죠. 아. 그리고 그 가시화를 시키니까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아, 아 요때는 요걸 하면 더 좋아지겠다. 아, 그치, 그치. 그래서 그걸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리고 저는 네. 이거를 개인뿐만 아니라 네. 이제 제가 기업의 그 네. 비즈니스 코칭을 할 때 네. 조직에도 그렇게 꼭 적응을 시켜요. 적용을 시켜요. 기업에도 우리가 개인들이 모여서 개인의 강점이 네. 발휘되고 그게 시너지가 나서 성과로 이어지거든요. 네. 그럴 때 반드시 성공의 공식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대구에 갔어요. 네. 대구에 갔는데 이제 그 뭐 강점 이제 우리가 강의를 제가 하고 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 아, 코치님, 저희가 200개 기관 중에서 1등을 했습니다. 네. 1등 했는데 문제는 내년이 좀 힘들 것 같아요. 그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코치님이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팀장님이. 그래서 너무, 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200개 기관 중에 1등을 했다는 거는 놀라운 거잖아요. 놀라운 거죠. 네. 최고의 성취의 순간을 경험한 거잖아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제가 이제 그 팀장님한테 그러면 그 1등 하시고 뭐 하셨어요? 1등 한 다음에 네. 우리 회식하고요. 네. 끝났던데요. 네. 그래서 제가 팀장님 정말 놀라운 순간을 지금 활용할 기회를 좀 놓치신 겁니다. 자 이제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조직의 최고의 순간을 경험하신 거예요. 네. 조직원들하고 팀원들하고 같이 워크숍 한번 하십시오. 근데 딱 질문은 우리가 그 최고의 성취의 순간을 경험했을 때 어떤 일을 벌어졌나 누가 뭘 했나 그걸 한번 포스트잇 한번 붙여보십시오. 그리고 그 순차적으로 한번 프로세스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 만드셨어요. 그러더니 이제 연락이 왔어요. 네. 코치님 저희 내년에 이제 뭐 해야 될지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회식을 하고 끝난 거는 말 그대로 감에 머무는 거네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조직이 이제 어떤 이슈들이 있냐면 네. 자기들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 원인 파악을 막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해요. 문제점을 파악해서 네. 개선하려고 네. 하거든요. 근데 자기들이 잘한 거를
더 잘하려는 생각은 별로 못해요. 그러네,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러냐. 내가 잘한 거는 더 잘하기는 쉽거든요. 그쵸, 안 되는 건 고치기는 되게 어려워요. 더 힘들죠. 네. 일단 내가 잘한 거를 네. 더 잘할 방법은 네. 지금 말하는 거는 이게 무의식적으로 일어났다. 네. 그걸 가시화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세스화시키고 그 프로세스를 계속적으로 개선하면 그게 핵심 역량이 됩니다. 이게 조직의 강점이 되는 겁니다. 이거를 좀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드린 게 참 속이 시원하네요. 아,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내 성공 사례나 조직의 성공 사례를 분석해서 네. 시스템을 만드는 거. 네. 그래야지 더 나은 성공을 더 될 수 있고. 네.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래도 약점을 강점으로 보려고 노력을 하더라도 이제 절대적인 이제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선천적인 약점들이 있잖아요. 그 약점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좀 하면 좋을까요? 근데 약점에 대해서도 많은 네.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거든요. 네. 저는 이렇게 항상 말씀드리는 게 약점에도 종류가 있다. 종류요? 네. 네. 약점의 종류에 따라 네. 대응하는 전략이 달라져야 된다. 아, 네. 첫 번째 약점의 종류가 네. 어떤 게 있냐면 기술적 약점이 있습니다. 기술적 약점? 네. 예. 네. 만약에 간호사 우리 선생님이 네. 춤을 못 춰. 네. 그럼 이게 약점일까요? 뭐 별 상관없지 않아요? 상관없죠. 네, 네, 네. 근데 간호사 선생님이 주사를 잘 못 놔. 네. 이 맥주를 주면. 네. 그거 약점이죠. 약점이죠. 네. 빨리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게 기술적 약점입니다. 개발자가 코딩을 못 해. 네. 배워가지고 빨리. 빨리 배워야 되죠. 네, 빨리. 네. 이게 기술적 약점은 가능한 빨리 보완하면 됩니다. 아. 학습을 통해서. 네. 이게 되거든요. 네. 분명히 내가 뭐가 약점인지 분명히 알 수 있고 빨리 보완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지식과 스킬을 쌓으면 돼요. 네. 두 번째 약점이 뭐냐면 네. 앞서 말씀드린 타고난 재능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이제 재능이 없다는 거는 그런 패턴이 안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자연스럽게 안 만들어져요. 안 돼요. 네. 예를 들면 저도 그렇게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런 타고난 재능이 없는 부분들은 네. 이렇게 약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그런 부분은 이제 예를 들면 시스템으로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근데 타고났는데 내가 눈이 안 좋아. 네. 그럼 어때요? 안경 쓰는 게. 그쵸, 그쵸. 안경이라는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예요. 아... 또 저는 이제 기업에서 네. 어떤 프로젝트나 이런 걸 할 때 네. 강점 검사를 먼저 시켜요. 그래서 서로를 알게 해요. 네. 알게 한 다음에, 아, 예를 들면 네. 저의 약점을 보완해 강점으로 그 사람의 강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빨리 그 사람을 빨리 만나서 그 사람을 친해져요. 아. 만약 우리가 제가 팀장일 때는 네. 예전에 팀장 우리 팀원 중에 그 제가 약점인 걸 강점으로 가진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그 친구들을 되게 신뢰를 해주죠. 그러니까 이것들은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 내가 이제 선천적으로, 후천적으로 노력해도 극복이 어려우니까, 네. 다른 사람과 함께 협력함으로써. 그렇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게 상호 존중이 되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 약점을 보완하는 겁니다. 네. 그 사람의 강점으로. 시너지가 나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의 의미 있는 타인이 되는 거죠. 그, 내 강점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보완하는 거죠. 팀에서 시너지는 나니까 성과가 반드시 나더라고요. 그쵸. 또 하나는 탁월한 거가 안 되는 경우에, 어떠냐면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네. 이런 케이스가 있어요. 내가 사교성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어디 가면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 네. 그러면 이 사람은 그럼 사람 못 만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의 강점이 있는 걸 봐요. 네. 어떤 강점이 이제 저 같은 강점 코치가 이렇게 어떤 강점이 있는지 네. 봐서 이 사람이 내야 되는 결과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서 명함 30장을 받아와야 돼.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세미나나 컨퍼런스에 가서 네. 네트워킹을 하고 명함 30장을 좀 받아와야 돼. 네. 근데 나는 부끄러워서 사교성이 없어서 네. 명함 달고 달라는 말도 못하고 제대로 네트워킹을 잘 못해. 네. 그럼 이 사람은 안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 사람이 가진 강점을 보니까 네. 다른 걸로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아... 결국은 이 사람의 전화번호와 이 사람과 뭔가 관계를 만드는 거를 다른 강점으로 그쵸. 만드는 거죠. 근데 요거는 좀
고도의 기술이 좀 필요한 그런 것 같아요. 자연스럽지는 않지만 네, 그렇죠, 그렇죠.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네.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과유불급 하잖아요. 예. 과도한 강점도 좀 약점이 될 수 있지 않나요? 그게 제일 문제죠. 어떤 기사 있어요, 이런 경우? 그 과도한 강점 때문에 네. 다 망하는 겁니다. 아 그래요? 기업이. 실제 케이스도 제가 네. 경험했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그러니까 강점이 네. 과도하게 된다. 네. 이제 강점 사람의 강점에는 한마디로 이게 동전의 양면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렇죠. 과유불급인 네. 거고. 네.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 같이 밝은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강점의 밝은 부분이 있으면 네. 모두가 해피한 거죠. 근데 어두운 부분이 있어요. 네. 아직 개발되지 못하고 네. 미숙한 부분이에요. 네. 그러니까 강점의 어두운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네. 아직 개발되고 다듬어지지 않고 미숙해서 네. 부정적이고 비생산적인 결과가 나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은 네. 너무 자연스럽게 일어나기 때문에 네. 그게 어려운 거죠. 특히 기업의 리더들은 네. 자신의 강점을 발휘해서 어느 정도까지 이제 성장하고 그렇죠. 그 자리에 오신 거잖아요. 성과를 냈잖아요. 성과를 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어두운 부분이 나타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의 대표님이 계신데 네. 다 알아요. 네. 이분의 강점의 어두운 부분을 다 알아요. 네. 아무도 말 못하는 거죠. 네. 그 얘기했다가 그렇죠. 그렇죠. 예,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무도 말 못하니까 이 사람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알아도 제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과용된 강점은 네. 일단 인식하는 거, 알아채는 거. 네. 그 두 번째가 네. 컨트롤하는 거, 네. 제어하는 거. 네. 이 부분이 잘 안 돼요. 정말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코치가 있기도 하고. 저는 뭐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네. 네. 그 저의 과용된 강점이 나타나거든요. 뭐 어떤 대표님들도 과용된 강점이 네. 나타날 수도 있고 스티브 잡스도 그렇죠. 그래서 과용된 강점이 네. 나타나서 네. 쫓겨났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잡스가 다이어트잖아요. 네, 맞아요. 엄청난 강점이 있죠. 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의 강점은 독창적인 생각을 하고 그걸 밀어붙이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거기다 엉뚱한 얘기 하고 그러면 네. 돌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스티브 잡스의 성격 네. 유명하지 않습니까? 네. 사람들한테 막말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나중에는 많이 성숙해 코칭을 통해서 많이 성숙해지고 했는데 사실 스티브 잡스도 코칭을 통해서 그게 많이 성숙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예전과는 다른 결과를 낼 수 있는 거죠. 자기의 과용된 강점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인식하고 코칭을 통해서 제어해서 이제 좋은 결과를 낸 거고, 네. 뭐,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래요. 세 명에게 네. 프리패스를 줘라. 네. 프리패스라는 건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 과용된 강점이 나타날 때 좀 네. 얘기를 해달라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내가 잘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알아도 내가 컨트롤 못하니까. 그렇죠, 그렇죠. 좀 누군가 한마디로 스탑. 네. 아, 지금 조금. 과용된 네. 강점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내, 배우자. 두 번째는 직원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할 만한 네. 친구. 네. 또 코치. 이 세 명에게는 적어도 네. 프리패스를 줘서 언제든지 좀 얘기해달라. 이게 없으면 저는 이제 뭐 제 강점의 어두운 부분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제 진짜 저도 이제 뭐 다른 데 보면은 특히 이제 과거에 큰 성공을 거두면 거둘수록 자기 생각의 중앙이 너무 강하게 되다 보니까 그게 이제 뭐 정말 그 당시에 먹혔지 몰라도 시대가 바뀌고 상황이 바뀌고 환경이 변하면서 그 방법이 더 이상 먹히지 않는데 자기는 과거의 그 기업들이 그걸 통해 성공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실패를 이끈다라는 얘기를 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우리 앞서서 루틴을 네. 얘기하고 이제 루틴을 만드는 거에 네. 저는 세계 최고봉이 네. 그 야구 선수 네. 이치로라고 생각해요. 아 예, 이치로 선수의 예 정말 루틴이 네. 최고의 컨디션 네, 자기 관리 되게 엄청 네 자기 관리를 하기 위해서 그 루틴을 네. 뭐 1년 365일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요. 네. 뭐 심지어
아침 식사 내용도 똑같고 네. 점심 식사 내용도 똑같고 네. 그 뭐 경기장에 도착한 시간 네. 그 움직이는 순서 이런 건 다 똑같은데 이제 그런 이제 루틴에 따라 이게 사람들이 막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 있지로도 그 루틴을 움직이지만 네. 환경이 바꿔주거든요. 예를 들면 일본에서 했을 때 루틴하고 아~ 미국에서 했을 때 루틴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고집하지 않는군요. 그걸. 네. 아. 상황 환경에 따라 내가 바꿔야 될 때는 바꿔주는 거죠. 그거는 놀랍게 네. 제가 아까도 이제 우리가 네. 이 강점이 네. 무의식 가운데 자연스럽게 발휘가 된다. 네. 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의식의 수면 아래에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의식화하는 게 중요하다. 가시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네. 근데 루틴도 가시화가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어디서 문제가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루틴을 또 만들어줘야 돼요. 이게 과형된 강점도 네. 내가 어느 포인트에서 이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는 포인트. 네. 그걸 이제 트리거 포인트라고 합니다. 트리거 포인트. 예. 그럼 그런 트리거 포인트를 인식하면은 내가 이제 그 과형된 강점이 나온다는 걸 인식하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인식하기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죠. 예, 제가 이제 예를 들면 뭐 과형된 강점일 수도 있고 우리가 무의식에서 일어난다라는 거죠. 네, 그렇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를 하죠. 네. 다이어트를 하는데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어요. 네. 그 트리거 포인트를 알면 네. 마구 탄수화물을 먹거나 네. 기름진 음식을 안 먹게 되죠. 그렇죠. 근데 그 트리거 포인트를 놓치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네. 마구 먹고 나중에 망연자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언제가 트리거 포인트인지 찾아라. 네. 알아요, 사실은. 이거를 주의 깊게 하면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어떤 순간에 트리거 포인트를 일어나는지 네. 거꾸로서 이렇게 올 수도 있고 네, 어떤 일이 있는지 순차도 네. 뒤에서부터 올 수도 있고 네. 이렇게 하면 트리거 포인트가 명확해집니다. 그럼 그 트리거 포인트에서 어떻게 할 때 대체 행동을 찾아요. 네. 근데 문제는 트리거 포인트를 인식하더라도 네. 우리가 스탑을 못 합니다. 그냥 알면서도 하는 건가요? 이거 알면서도 가는 거죠. 아. 그래서 알아채리는 거하고 네. 제어하는 거하고 이 두 개가 결합이 돼야 되는데 이 결합이 안 되는 안 거예요.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과형된 강점을 제어하는 다섯 가지 단계 네. 이런 것도 만들게 되는 거죠. 그 다섯 가지 단계는 어떤 단계들이? 이제 우리가 과형된 강점을 네. 이해를 이제 해야 되는데 네. 먼저 자기에게 나타나는 네. 강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일단 강점부터 알아야 되는데. 네, 강점을 알아야지 뭐. 아, 이런 강점에서는 네. 이게 문제가 어둠이 될 수 있고 이게 밝은 빛이 될 수 있구나. 네. 그럼 내가 조절을 해야 되는구나. 네. 이런 거를 일단 알아야 되죠.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두 번째가 네. 내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트리거 포인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아, 이때 이런 조건들이 형성되니까 나도 네. 모르게 네. 과형된 강점이 나타나고 네. 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구나. 이게 자기 인식이 필요한 순간이 와요. 네. 그 다음에가 네. 자기 수용이라고 합니다. 수용. 3단계 이제 수용인데 네. 그게 뭐냐면 네. 과형된 강점이 일어나잖아요. 네.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에 너무나 자책을 해요. 그 순간이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다이어트 했는데 뭘 먹었어. 그거 자책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자책한 거죠. 왜냐면 네. 그때 내가 못한 거 그 자체를 그쵸. 너무나 자책하고. 그렇죠. 네. 또 했어. 네. 바보 같아.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강점 코칭을 하다 보면 이 문제가 되게 심각한 문제더라고요. 자기를 그냥 뭐 실수했어. 네.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과형되다 보니까. 그래서 괜찮아. 새로운 나라 살기로 네, 했어. 네. 그 포인트에서 그게 나왔거든요. 아... 그래서 아, 과형된 강점이 컨트롤이 안 돼. 내가 실수했어. 네. 또 잘못했어. 네. 아, 나 정말 못나. 네. 자존감 확 떨어지거든요. 네. 자신감 떨어지고. 네. 그냥 인정하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을 교정하는 데 있어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인정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 갈 수가 없어요. 똑같이 중독 현상이 또 일어납니다. 억압된 상태가 내 내면에
내면 아이던 뭐 억압된 상태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네. 그걸 언제든지 폭발하거든요. 무의식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걸 그냥 인정해 준 거예요. 아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랬어. 네. 아 인정해. 네, 먹었어. 먹었어. 그래 그래. 인정해. 어. 네. 그러면서 서서히 그 단계를 이제 인정하고 그러면서 하나씩 대체 행동을 찾아가는 거죠. 인지가 되면 네. 이제 서서히 시간이 걸리지만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것들이 조건이 형성이 되기 시작합니다. 인지가 제일 어렵군요, 일단은. 예. 인지가 되면 이제 고쳐 나가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는 스탑을 할 수 있어요. 한 번 스탑을 해요. 오, 되네. 네. 됐네. 네. 예.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안 돼. 그렇죠, 그렇죠. 안 되겠죠. 한 번 안 되겠죠. 한 번 안 돼. 그러면서 한 번 되고 또 한 번 안 되고. 그러면 서서히 이제 제어할 수 있는 단계하고 나중에는 이제 자동으로 되는 거죠. 그 이제 강점, 약점 얘기하다 보니까 이 강점을 키우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내가 강점을 키우는 것은 나의 개성을 드러내는 거고 네. 그게 결국 나답게 사는 거다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근데 거기는 맞나요?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다움이 뭘까? 네. 그러면 또 거슬러서 내가 누구냐부터 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런 뭐 철학적인 네. 걸 빼더라도 네. 나답게 살 때 뭔가 기분이 좋거든요. 그렇죠. 네. 자연스럽고, 몰입하고 자연스럽고, 자연스럽고 네. 또 활기가 넘치고 그렇죠. 그런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순간들이 뭐하고 연결되냐면 강점을 발휘했던 강점 순간하고 바로 연결돼요. 아, 그러네요. 진짜. 예. 네. 그래서 제가 강점의 순간들을 찾아봐라. 네. 모아봐라. 네. 그럼 나도 모르게 나답게 살던 순간들이 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아, 그때 나다움이 나타났구나. 네. 그럼 이것들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떻게 한번 늘려보지? 또 내가 뭔가 새로운 걸 한번 해보지? 그렇죠, 그렇죠. 이제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착각하는 게, 네. 그러니까 다른 거 다 안 하고 네. 이것만 할 거야. 네. 그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서서히, 서서히 이렇게 자기의 나다움, 그 강점의 순간들을 늘려나가는 게 먼저예요. 네. 이걸 포기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아, 그러면 이제 나답게 이제 살고 싶다. 나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어떤 걸 하면 좋을까요? 제가 뭐 지금 계속 말씀드렸지만 네. 나답게 못 사는 거는 네. 나를 잘 몰라서 그렇거든요. 나를 일단 알아야 되는구나 이게. 네. 아. 내가 이럴 때 기쁘고 네. 내가 이럴 때 자연스럽게 뭔가를 잘하게 됐구나 네. 아 내가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네. 그게 이제 강점 검사로 모든 것을 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하나의 나를 아는 과정인 거죠. 네. 예. 많은 젊은이들이 네. 이렇게 합니다. 아 저는 뭘 잘하는지 잘 그쵸? 몰라요. 네. 아 저는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네. 저는 뭘 잘하는지도 모르고 뭘 해야 될지도 몰라요. 네. 그 저는 뭐라고 하냐면 뭐라도 한번 해봐 일단. 네. 그럼 알게 될 거야. 근데 그 뭘 못하더라고요. 예 그렇더라고요. 네 그냥 무기력적으로 다시 뛰어지고 잘 말하자 봐. 뭐라도 해야 돼요. 네. 예 왜냐면 그렇지 않으면 네. 그 무기력한 삶을 계속 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라도 한번 해봐라. 저도 그건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저도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네, 그렇죠. 해봤어요. 네. 네.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고 사람도 만나기 싫고 정말 그때 이제 사람이 배신하기도 하고 네. 다 떠나가기도 하고 네. 그게 무기력해지죠. 아무것도 하기 싫어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좀 감사한 거는 주변에 또 이렇게 의미 있는 타인들이 나타나서 네. 또 격려도 해도 위로도 해주고 그러면서 제가 살아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약점과 강점 많이 얘기했는데 그 작가님 삶 자체가 이제 난도증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으셨는데 예. 해외 MBA까지 가셨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그 난도증이란 건 어떻게 보면 약점이잖아요. 이거는 예. 예. 어떻게 그렇게 이게 해외 MBA까지 연결된 강점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네. 50살이 돼서 우연하게
유전자 검사를 했어요. 아, 네. 유전자. 난 그런 게 난독증 유전자가 있다라는 것도 몰랐어요. 있어요. 네, 난독증 유전자가 따로 있어요. 검사하면 나오는 거네요, 이 사람. 네, 검사하면 그 유전자가 네. 내가 유전적으로 어떤 질병이 있는지, 네. 암이라든지 아. 어떤 질병이 있는지까지 상세하게 나와요. 뭐 심지어 네. 조상들 있잖아요. 네. 나와 비슷한 유전자가 네.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분포하는지 전 세계에 아~ 그런 것도 나와요. 네, 되게 이렇게 재밌는 네. 유전자 검사였어요. 네, 네, 네. 근데 뭐 다른 분들은 뭐 아 이분 암이 있을 거다 네. 무슨 질환이 있을 거다 이런 네. 게 나왔는데 저는 그런 게 없었고 네. 난독증 유전자였다. 그렇게 나온 살, 거예요. 몇 살 때? 50살 때. 야. 그렇고 내가 네. 내가 그걸 보고서 네.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건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요. 저를 내가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아, 아 내가 그래서 그렇구나.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웃긴 건데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때 일어나서 국어책을 읽잖아요. 네. 뭐 5번, 네. 10번, 네. 15번 그쵸, 그쵸. 이렇게 읽었는데 네. 저는 이게 예를 들면 이렇게 구어책을 읽는데 네. 항상 틀리게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제 조사라든지 네. 끝에 부분 있잖아요. 네. 어미라든지 네. 그런 거 다르게 읽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네. 또박또박 못 읽고 읽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애들이 막 웃어요. 그쵸, 그쵸. 그 선생님은 똑바로 읽으라고 네.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네. 이렇게 사람들 앞에 서서 뭔가를 말을 그렇죠. 하잖아요. 말을 못해요. 커서도 네. 다 커서도 네. 되게 어려웠어요. 말하는 게 네. 사람들 앞에 말하는 게 어렵고. 네. 그리고 이제 난독증은 뇌가 뭐 전 지능이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닌데 네. 읽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아. 읽는 속도가 소리내서 읽는 게 느린 거 아닙니까? 눈으로 그냥 눈으로 봐도 읽는. 아. 그러니까 이해하는 속도가 느린 거예요 이게. 그래서 캐나다나 미국에서는 나중에 제가 이것도 네. 와, 나 그때 아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난독증 그 판정 받은 사람들에게는 네. 시간을 시험 시간을 두 배로 줍니다. 더 주죠, 그죠? 예. 예. 그리고 나중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트라우마가 사람들 앞에 서서 이야기하는 거 말하는 거에 대한 트라우마도 있고 네. 또 이거 봐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 책을 좋아하는 거. 아이러니하네요. 아이러니하죠. 네. 그러니까 이제 시험 때만 되면 이제 되게 그 대신 이제 부담이 되는 거죠. 아... 시험이라는 그 한정된 시간 안에 네. 뭔가를 날 사실 입증해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나를 증명해 보이는 그쵸. 건데 그러니까 이게 항상 엄청난 부담이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한국 교육이 좀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게 어떻게 했냐면 다 외우는 거야. 아, 그렇죠. 예. 외우는 게 왕도죠. 예, 외우는 게 외워서 시험을 봐. 네.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 제 안에 이렇게 좌절감이나 불안감, 두려움 같은 게 있는 거예요. 아. 난독증인 사람이 가진 거예요. 항상 그걸 안고 살았어요. 아, 그리고 내 내면에도 노력은 하지만 네. 아, 난 안 되나 봐. 그래서 저 스스로가 자기 오해를 많이 이렇게 가지고 사는 거죠. 아, 내 안에 내면에 난 안 되나 봐. 나는 말을 잘 못해. 이런 것들을 네. 가지고 제가 살았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이제 제가 잘 압니다. 아, 그런 분이 어떤 마음인지.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는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돌아보니까 네. 난독증이 있고 그런 핸디캡이 있었지만 나도 모르게 그걸 극복하려고 내가 엄청나게 노력한 거더라고요. 그렇겠네요, 진짜. 나도 모르게. 네. 내가 난독증이 몰랐지만 어떻게든 이걸 해보려고 노력했던 그 모든 과정이 저는 그게 그래서 네. 그게 의미 있는 삶이 아니었나. 저 생각해봤어요. 내가 난독증 좀 있지가 않았다면 네. 근데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아 그것도 나에게 의미 있는 삶이었다. 미리 알았으면 포기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독증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실제로 연구 결과 네. 예일대 학생들을 아이비리그 학생들 대상으로 네. 이제 설문 조사를 했는데 네. 의외로 MIT나 이 아이비리그 학생이 난독증이 많은 거예요. 아~ 그래서 MIT는 뭐 심지어 난독증 학교라고
도 해요. 뭐 아인슈타인, 뭐 무턴샤기 과학자들도 난독지 많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설문조사를 했는데 똑같은 질문을 한 거죠. 네. 당신이 난독증을 좀 일찍 알았고 그걸 할 수 있다면 어떻게 하겠냐. 네.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뭐냐면 나 그냥 난 이래도 좋다, 만족했다. 왜? 난독증을 가졌다는 거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고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지만 또 다른 쪽으로도 개발이 충분히 될 수 있고 그렇죠. 다른 능력을 또 가졌다는 게 제 삶을 보더라도 이렇게 좀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니 작가님의 삶이 그냥 책의 내용이네요. 아 예. 예. 그래서 저는 난독증을 가지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근데 모르는 건가요? 예. 그 난독증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냥 내가 머리가 나쁜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게 아니죠. 난독증일 수도 있지만 그 난독증을 통해 다른 능력이 개발되거나 그렇죠. 그걸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사실은 이제 이 난독증 유전자가 저희 아들에게 갔어요. 어 그래요, 네. 예, 둘째 아들에게 아들 검사하셨군요, 유전자 검사를. 그러니까 이제 걔가 제가 이제 난독증인 거 알고. 네. 있었는데 네. 아이가 하는 행동을 이렇게 보니까 내가 옛날에 했던 행동과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해서 이제 병원에 가서 그 난독증 검사를 한 거죠. 걔도 난독증 거예요. 그럼 아들은 알겠네요. 그럼 이제. 네. 그리고 이제 그 검사하기 전에 항상 애가 자신이 없었어요. 네. 나는 좀 머리가 나쁜가 봐. 난 안 되나 봐. 그때 가슴이 내용 너무 아팠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난독증 이제 알고 나서는 아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애 문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아빠 확실한 거잖아요. 네, 아빠 확실한 때문에 거죠. 그런 거니. 그 옛날에 나가 반응했던 거, 그래 자신감 없고 이렇게 불안해하고 하는 거 그런 걸 그대로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슴이 많이 아팠죠. 근데 이제 난독증 이제 치료, 그러니까 그런 난독 수업도 받고 그랬는데 그리고 이제 저하고 이제 아내가 알려줬어요. 이게 그 인터넷 가면 그 유명한 사람들 난독증이었던 유명한 사람들 찾을 수 있거든요. 그 탐 홀랜드 스파이더맨 또 난독증입니다. 그 미국의 난독증 공식 협회가 있거든요. 난독증 협회가 있는데 거기 공식적으로 나와 있어요. 뭐 아인슈타인. 스티븐 스필버그, 안데르센,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 난독증이었다. 뭐 쭉 나와요. 유명한 사람들 난독증 많더라고요. 의외로. 근데 그걸 알려줬죠. 알려주고 나서 이제 괜찮다고 이렇게 해주고 우리 조금씩 이제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날 우리 그 아이 선생님이 이제 엄마한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이가 이제 요한인데 요한이가 어느 날 그러더래요. 선생님한테. 선생님 그거 아세요? 우리 아빠도 난독증이고요. 저도 난독증. 그거 아시냐고. 마치 이렇게 약간 훈장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눈물도 나고 그때 그래서 참 감사하다. 우리 아이가 그것들을 잘 받아들이고 이겨낼 힘을 생기기 시작했다. 그래서 사실 많은 아이들이 난독증을 경험하고 심지어 저처럼 난독증인 거 모르고 사시는 분이 많거든요. 많죠. 근데 머리가 나쁜 건 아니다. 그 글을 이해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고 다른 능력을 또 개발된다. 다시 우리가 자신감을 갖고 살자. 그러니까 이제 아드님한테 이제 그 난독증이라는 그 어떤 약점을 이제 뭐 수많은 이제 위인들 그런 분들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게 이제 강점으로 이제 시선을 교정을 해주는 거죠. 네네. 난독증인 저도 어떻게든 해외 MBA 그래도 좋은 학교도 나왔고 뭐 물론 이제 어려움이 있었어요. 시험 시간이 한정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도 있고 그랬는데 그 어려움을 넘는 과정이 인생이고 그게 또 의미 있는. 삶이었더라고요. 제가 추구했던 그런 삶이었더라고요. 그런 거 알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그럼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이거를 아들한테 알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그 난독증이
제가 있는 거 알고 네. 아이가 저 옛날 그 모습 그대로 지금 나타나는 거 보면서 네. 처음에 좀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네. 알려주자.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자기를 좀 알아야 된다. 나를 그리고 예, 네, 나를 알고 알지만 우리가 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뭐 아빠도 극복했고. 네, 그렇죠, 그렇죠. 아빠도 어떻게든 네. 아빠를 되게 존경하고 좋아해요. 예, 그리고 네가 좋아하는 탐 홀랜드도 네. 하고 네. 아인슈타인, 네. 뭐 스필버그, 네. 안데르센도 난독증했다. 네. 그러니까 너의 문제는 아니다. 또 다른 걸 한번 찾아보자. 걔한테는 많이 용기가 되고. 예. 아드님 그 천재 유전자를 알고 있지 않을까요? 아, 저 엉뚱하긴 할까 뭐 긍정적인 표현은 네. 아 죄송합니다. 긍정적인 표현은 조금 창의적이에요. 애가 네. 독특해요. 그러니까요. 네, 독특한데 네. 네, 좀 부정적으로 말하면 엉뚱하죠. 네. 어, 예, 맞습니다. 네. 아, 네. 아 끝으로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좀 네. 해주실 말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독자분들 그 저는 네. 이제 제 이 책을 괜찮아 새로운 나로 살기로 했어 이 책을 쓴 첫 번째 목적이 네. 많은 분들이 자기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 살아가는 것을 제가 알게 됐기 때문에 네.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히려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아, 이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강점들이 있고 그 좋은 강점들이 개발되면 정말 의미 있는 삶으로도 연결되고 또 그 개발하는 과정에서 내가 의미 있는 타인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또 의미 있는 타인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네.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의미 있는 삶들을 살고 살 수 있는데 네. 이게 너무 자기 자신을 강점을 약점으로 알고서 자신감 없게 자존감 낮게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런 부분이 있다. 네. 자기 오해가 일어나는 이 부분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자기를 알자. 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미운 오리새끼처럼 이쁜 어린이들만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고 네. 그 못되는 나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네. 했는데 좀 나 자신을 사랑하고 네. 좀 그것들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다. 또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는 나도 모르게 일어나는 과잉된 강점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네. 만약에 대표이사가 네. 과잉된 강점을 일어난다면 네. 그 피해는 직원들이나 또 많은 맞아요. 사람들이 보게 네. 됩니다. 맞아요. 또 아버지가 네. 그쵸, 과잉된 강점이 있다면 가족이 힘들어요. 네. 그래서 오히려 이제 리더분들에게는 아 나에게 과잉된 강점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아직도 내가 좀 미숙한 존재이기도 하고 더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 그 나 자신 한번 좀 돌아보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 사회가 네. 항상 이렇게 다른 사람의 기준에 많이 맞춰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좀 나답게 살자. 그것이 내 강점을 발휘하고 또 그 강점대로 살면서 또 몰입하고 또 활기차고 네. 또 기분 좋게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는 게 나다운 삶이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다운 삶을 사는 거 네. 그 또 나다운 삶을 살아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거든요. 또 내가 네. 내가 영향을 받고 네. 그런 삶을 좀 우리가 함께 그런 사회를 또 이룩했으면 좋겠습니다.